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이한입니다. 오늘은 1961년에 태어나신 신축년 소띠분들의 2022년 미리 보는 주역 운세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띠가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전 안내 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생일이 우선 음력인 분들은 특히 1월이나 2월, 12월 이렇게 음력으로 배치되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양력으로 우선 바꿔보세요. 양력으로 바꾸시면 띠가 바뀌는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2월 4일 오전 9시 52분경이 입춘 들어오는 날짜와 시각입니다. 이 전에 태어나셨던 분들이라면 1960년에 경자년 띠를 그대로 따라가시는 거고요. 1961년 2월 4일 오전 9시 52분경 기준으로 해서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신축년 소띠 운세를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안내를 드렸고요. 자, 이제 2022년도 이민년 호랑이띠 해에 여러분들의 운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정갈하게 점으로 펼쳐보겠습니다. 혹시 점사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담백하게 아 요런 해석도 있구나, 이건 그냥 점일 뿐이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고요.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는 좀 무겁게 치는 편이에요. 항상 하루에 한 개나 두 개 이상은 찍지 않으려고 하고요. 제 제작 의도가 잘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던지겠습니다. 자, 지금 나왔고요. 자, 깨끗한 종이 준비했고 저는 검정색을 위로 둡니다. 윗개는 땅, 아랫개는 하늘이 나와서 두 번째 효과 변동이 있어요. 그래서 땅은 그대로 있고 아랫개는 불로 변합니다. 하늘이 불로 변했고요. 자,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지천태에서 지와 명이라는 괴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단어로 이제 해석을 해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괴는 지천태라고 하는 괴였어요. 하늘 위에 땅이 얹어져 있는 부분이고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지금 이제 변경이 된 이 괴는 나의 운이 잠시 노을이 지듯이 땅 아래로 태양이 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좀 더 풍요로운 부분이고요. 이 괴의 형상은 태지명이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계획했던 것보다 좀 더 많은 결실이 들어오는 부분이고 또 기쁨이 있겠습니다. 금전, 사업, 또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 또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실 텐데, 사업은 아주 잘 돼요. 아주 번창합니다. 2022년도에 여러분들 아주 좋은 상황이 펼쳐지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제 걱정이 올라오죠. 걱정이 작게 이제 올라오는 부분인데, 뜻밖의 횡재수가 들어올 때 조심하셔야 되세요. 소띠분들 전반적으로 어떤 횡재수가 작게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 횡재수를 간혹 잘못하다가 그 화를 부르는 재물이 될 때가 있어요. 안 좋은. 이걸 조심하셔야 되세요. 예를 들어서 손을 대서는 안 되는 재물이었다거나 공돈이 생겼는데 돌려줘야 할 돈인데 내가 욕심이 생겨서 취하게 된다거나 혹은 본인이 가져가야 할 몫이 10분의 1인데 너무 욕심을 과하게 부려서 뜻밖의 그 재물을
내가 욕심부려서 더 많이 취하려고 한다거나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으로 취하려 한다거나 이것은 이제 재물에게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남자 입장에서는 여성도 되시고 여성 입장에서는 내가 취해서는 안 되는 사람을 욕심내는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에 확장을 하실 때 어떤 기업을 인수를 받거나 어떤 기업을 돈을 주고 사게 되는 경우에 그것이 내게 나중에 크게 화를 불러올 만한 화근이 되지는 않는가. 그래서 화근이 되는 입장을 잘 따져보고 시시비비를 꼭 전문가와 상의하고 나서 혹은 가족회의라도 하셔서 결정을 하신 다음에 번창의 방향을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찝찝하거나 조금이라도 뭔가 느낌이 안 좋다 그러면 안 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것은 기존에 있는 사업들은 잘 되는 것인데 뜻밖의 횡재수, 뜻밖의 금전이 들어올 때에만 해당이 되는 부분이므로 꼭 기억을 해두셨다가 2022년도에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 같으면 제 운세 방송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동운, 이동에는 이사도 포함이 될 것이고 이직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이 이사 안에 문서에 대한 즉 매매운도 이렇게 들어가 있죠. 사인을 하거나 도장을 찍는 일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매매는 잘 이루어집니다. 성사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본인에게 들어오는 이득도 아주 큽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끝나고 나서나 중간에 방해가 곧잘 많이 들어와요. 이런 것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문서 매매 과정에서 시끄러운 잡음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거나 혹은 교란을 시키거나 사람들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아주 좀 찝찝한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성사가 잘 된다. 이게 이제 결론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먹고 사는 문제, 생계에 관련해서 승진, 아주 중요하죠. 승진도 상당 많이 들어오는 부분 중 하나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인생을 바꾸기 위한 시험을 치신다거나 자격증 시험 포함해서 그리고 쉬시거나 또 다른 직장으로 이동을 하시기 위한 취직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미 여러분들은 노력하실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갖춘 상황입니다. 운도 좋고 원하는 곳에 당연히 합격운이 아주 높습니다. 취직도요, 그리고 승진도요, 윗사람, 아랫사람 모두 나에게 호응을 해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주 좋은 소식이 들어옵니다. 비록 몇 가지의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더라도 승진이 되지 않았거나 원하는 곳에 취직이 되지 않았다거나 해서 그것이 좋지 않은 불운이 될 수는 없어요. 더 좋은 것이 인연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그 기회를 접게끔 하는 방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곳으로 가는 방향이 바로 2022년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운. 아주 관심이 높으실 텐데요. 건강은 한 번의 위기가 있어요. 한번 놀랄 일이 있거나 한번 이제 믿었던 내 건강이 깨지거나 또는 이제 건강한 줄 알았는데 어디가 심각하게 아프다거나 이런 이제 한 번의 위기가 있지만 결론은 아주 크게 좋아집니다. 아주 크게 좋아지고 대체적으로는 모든 띠들이 건강하세요. 그리고 이제 연인의 운, 또 100년 가약을 맺는 부부의 운, 재혼 포함해서 반려자를 지금 기다리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변에서 들어옵니다. 주변에서 나에게 청혼, 프로포즈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부부운 같은 경우는 올해 나쁘지 않아요. 금술이 좋습니다. 금술 좋고 다만 중간중간에 이제 감정적인 싸움은 있을 수 있죠. 1년 내내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금술이 좋습니다. 그리고 송사, 이게 소송이라고도 하죠. 법적인 송사, 소송 요 관련해서는 한 번 고비는 있겠습니다. 건강하고 마찬가지로 한 번 위기는 있는데 큰 위기는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계획은 올해 꼼꼼하게, 철저하게, 소띠답게
여러분들 소띠답게 이렇게 꼼꼼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지신다는 전제가 있다면 여행운 아주 좋고요. 그리고 뭐 사건 사고 이런 거 조심해야 될거 없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안 좋은 건 지나갔기 때문에 장거리 출장, 장거리 여행, 이 모든 것들이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신축년 전반적인 거큰거 제가 먼저 봤고요. 이제 12달의 흐름을 주역을 기초로 한 타로 카드를 펼쳐 보이겠습니다.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으로 제 운세 영상 방송에 꼭큰 힘을 실어 주시고요. 해외에서도 이 영상 보실 수 있잖아요. 제 손님들 중 절반은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점사가 나온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운이 감흥이 잘된 부분이고요. 하늘, 땅, 그리고 사람에게 오는 기운이 아주 조화롭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호랑이해 2022년 여러분들께 모두 기랬으면 좋겠고요. 이제 12달 흐름으로 건너가겠습니다. 자, 이제 12장의 주역 타로 카드 펼치겠습니다. 예, 사주 명리로 풀건 아니라서 양력 기준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여러분도 보시기 편하게 펼치겠습니다. 자, 다 펼쳤고요. 뒤집겠습니다. 지금 녹화 시점이 2021년 8월 16일 오전 11시 38분인데요. 확실히 입추가 훨씬 지나고 나서부터 바람이 한결 시원해졌고 촬영하기도 엄청 편해졌어요. 자, 이렇게 이제 화면에 잘 배치를 시키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양력으로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1월달 보겠습니다. 양력으로 1월은 아직까지 사람에게는 새로운 해의 기운이 넘어오진 않았어요. 이 괴는 화풍정이라고 해서 뜨거운 가마솥을 불 위에 지피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무쇠솥을 불을 지펴서 밥을 짓기 위해서 이제 막 달구는 상황이죠. 그만큼 운이 올라오고 있다는 뜻이고 좋은 괴상입니다. 즉, 1월에는 아주 여유 있고 풍족하고 또 새로운 일을 준비하거나 시작하시기에도 아주 좋아요. 그리고 여러 곳으로 이제 내 자금을 융통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이고, 그만큼 마음의 여유, 심적인 여유, 육체적인 여유 아주 풍요롭고 좋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도 들어오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단결도 잘 됩니다. 1월은 대체적으로 아주 좋고요. 이제 2월달. 2월은요, 풍천소축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어요. 혼자 노를 젓고 있는 이 그림이 지금 보이실 텐데, 2월은 명리적으로도 사람에게 새로운 해의 기운이 들어오는 달이거든요. 잠시 내가 금전운 같은 경우는 자잘하게 들어오는 게 있어요.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창업을 하시게 되면 6월달은 좀 힘이 붙입니다. 에너지가 조금 딸리고요. 그래서 이직을 하시거나 이사를 가신다거나 이건 좀 무리가 갈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다른 달에 결정을 하시거나 시도를 하시는 것이 좋고 2월은 좀 힘이 들어요. 하지만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2월 중에서도 여러분들께 크게 무리가 가지 않는 건 2월 초보다는 2월 하순 쪽이 더 유리하고요. 건강 부분에서는 사람들의 도움 없이도 혼자서 잘 해나가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나빠지는 것은 없겠습니다. 조심해야 될거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이 소축이라는 것은 크게 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대치보다 조금 떨어질 수는 있어요. 이렇게 기존에 하시던 일 지고 있는 게 낫고
다니던 직장에 계속 계시는 것이 낫고, 장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안 되니까 저거 좀 해볼까? 아니면 이 사람과는 잘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을 채용해볼까? 이게 잘 안 풀린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하시던 것을 지고 계시고, 기존에 알고 계시던 사람과 좀 더 다른 방법으로 기존의 틀을 유지하시는 것이 더 좋아요. 자, 이제 경칩이 들어오는 3월달 보겠습니다. 양력이고요. 택수군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어요. 이게는 이제 윗괴가 호수고 아랫괴가 어려움을 뜻하는 물이거든요. 상반기에 첫 번째 고비라고 할 수 있어요. 두 가지 상황 중에서 결정하지 못해서 고민을 한다거나, 또 이제 생각지도 못했던 방해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고민을 하면서 주변에 이제 의논을 하러 다닐 수 있고, 특히 전반적으로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나는 기존대로 잘하고 있는데 좀 여기서 좀 투자를 해보겠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식 투자를 권유한다거나, 아니면 상가 건물을 이걸 한번 뭐 나한테서 사서 더 투자를 해보겠냐, 값이 많이 오를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달콤한 말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 귀를 흐리게 하는 사람들, 이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삼천포로 빠지는 거죠. 갑자기 안 하던 짓 하고, 안 가던 곳 가고, 안 했던 분야를 경험하지 못했던 일인데 섣불리 투자를 한다거나, 내 분수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시고, 그만큼 이제 신경적으로는 예민해질 수 있기 때문에 과하게 과로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루지 말고 그때그때 대인관계나 또 금전관리 같은 것도 그때그때 빨리빨리 닥치는 것은 다 처리를 하시고 미루지 않는 것이 좋고요. 그래야 이제 이 고비를 잘 넘길 수가 있고, 다행히 한 달밖에 안 돼요, 이 고비는. 그 다음 4월달입니다. 이 4월달에는 기존의 판을 뒤집는 화택교라고 하는 괴가 나왔어요. 윗괴는 불이고 아랫괴는 택, 호수를 뜻합니다. 이 규가 나왔다는 것은 이제 이 두 개가 나랑 닮은 어떤 기운이 들어와서 나랑 이제 어깨를 견주고 경쟁에 들어간다는 뜻도 있어요. 4월달에 본격적으로 뭔가 이제 추진을 할 수 있는, 그만큼 힘이 충분하게 모아진 상황이고, 필요 없는 인연들은 맺지 마시고, 그리고 자잘한 것들은 잘 돼요. 이 화택규 같은 경우는 제가 판을 뒤집는다 그랬는데, 그만큼 심정은 복잡하지만 어떤 내적인 갈등, 조직에서의 고민들, 이런 것들은 드디어 칼을 빼들어서 싹둑싹둑 청소를 하거나 조직 개혁을 단행할 수 있는 달입니다. 내가 사업가다, 내가 사장이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인사적인 조치를 취할 수가 있고, 또 기존의 이 조직을 좀 이제 뜯어 고칠 수 있는, 이런 수정을 좀 가미할 수 있는 달이라는 거죠. 장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지금 메뉴의 개혁이 필요하고 지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좀 바꿔볼 만한 일, 리모델링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아이템을 아예 바꿔보신다거나, 컨텐츠를. 이제 저처럼 유튜브 방송하시는 분들도 구독자가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 이대로 좋은 것인가 라고 해서 전체 회의를 통해서 좀 더 좋은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4월달 흐름이에요.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이고, 대인관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여유가 이제 전달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초보다는 많이 떨어지죠. 전반적으로는 개혁을 할 수 있을 만큼 힘이 모아진 상태지만, 이제 이 힘을 폭발적으로 쓰셔야 되는 달이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 들어와도 내가 알아차리는 부분이 많이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좋은 흐름입니다. 왜냐하면 힘이 있어야 기존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본인이 그만큼 많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던 대로 하시면 되고요. 본인의 그 촉이 정확하기 때문에 이 4월달에 4월 초가 됐던 중순이 됐던 하순이 됐던 생각하고 있었던 거 개혁하시면 되거든요. 직장인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 회사가 정말 아니다 그러면 4월달에 면접 보시고 이제 이동하시면 돼요. 자, 이제 4월달 끝났고 행사가 많은 5월달 보겠습니다. 5월에는 어린이날부터 해서 어버이날, 스승의날 이렇게 행사가 많잖아요. 그래서 지출할 그 건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현금 부분도 있겠고, 선물 주고받을 일도 있겠고, 사람들과 안부 전화 주고받을 일도 있을 거예요. 이 괴가 어떤 괴냐면 간이산이라고 하는 괴입니다. 잠깐 멈추고 돌아보고 올라가서 상승하는 게 아니라 잠깐 내가 쉬는 거예요. 잠깐 머물러 있는 거죠. 산이 두 개가 포개어져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만큼 지출권이 많기 때문에 수중에 현금은 지금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인관계는 좋아요. 나를 안심시킬 수 있는 사람들만 들어오고 또 내가 원했던 만남, 내가 원했던 기댈 수 있는 친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막 일을 버리지 마시고 5월에는 딱 하나만 집중하시면 돼요. 그리고 드시는 음식 조심하시고 하던 일을 하시는 것이 좋고 4월달에 이동을 이미 하신 분들이라면 5월달에는 잠깐 소강기죠. 그냥 이제 순리대로 따르시고 좀 불만족스러운 상황이 있더라도 불합리한 일들이 있더라도 힘을 다시 키워서 움직이셔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시는 것이 좋으세요. 힘을 키운 다음에 반을 또 뒤집으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한 곳에 산이 머물러 있지 산이 이리저리 옮겨 다니지는 않잖아요. 말 그대로 내 마음을 한결같이 지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부하시기도 아주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5월달은 이렇게 참고 견디고 공부하면서 인내하면서 보내시고 잠깐 한 달이지만 이제 6월달 보겠습니다. 상반기 마지막 달이에요. 이 괘는 풍화가인이라고 하는 자주 보셨던 괘가 나왔습니다. 풍은 바람입니다. 밑에서부터 불어 올라오는 모습이고 그리고 화라는 것은 나의 운이죠. 태양이 이제 오는 부분인데 태양이 올라오는 부분인데 밖을 보지 말고 안을 보라는 뜻이거든요. 이 괘가 나왔다는 것은 역시 5월에 이어서 계속 내 사람들에게 신경 쓰고 내가 가진 자산, 내가 가진 실력, 능력 이런 것들에 좀 더 집중을 하시고 뜻밖의 내 것을 노리는 사람이 들어올 수는 있어요. 조직에서. 사업가도 마찬가지. 누군가가 나의 자리를 탐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괜찮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는 달이에요. 자, 건강은 계속 신경 쓰셔야 되시고요. 크게 나쁠 건 없습니다. 이제 하반기로 넘어갔습니다. 7월달 보겠습니다. 여름 휴가철이 배치가 돼 있는 7월이죠. 그만큼 덥고 운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원래 지체되는 달입니다. 이것은 이제 하반기의 첫 번째 고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가미수라고 하는 어려움을 뜻하는 물이 두 개가 포개어진 상황이고 7월에는 새로운 어떤 변화를 꾀하기보다는 내 마음의 심적인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는 상황이세요. 그동안 많은 변화와 개혁들 또 주변 사람들을 챙기느라 많이 인내를 하셨고 지쳐 있습니다. 이 7월에는 큰 일을 벌이시기보다는 새로운 어떤 창업이나 개업이나 뭐 또 어떤 이동을 꾀하시기보다는 그냥 그 자리에 계속 계시는 것이 좋아요. 내 실력을 키우고 공부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내게 달콤한 말을 하게 된다면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뭐 보증서는 것처럼 나의 신용을 대신 증명해달라고 하는 입장이 상황이 생긴다면 그것은 단호하게 거절하셔야 됩니다. 의외로 사람들을 잘 관찰을 하셔야 이 고비를 첫 번째 고비를 넘길 수가 있고 그리고 금전은 아끼시는 것이 좋아요. 휴가철이기 때문에 펑펑 써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체력도 아끼셔야 하고 금전도 아끼셔야 하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 외로워서 내가 막 먼저 연락하고 만나러 다니시고 이건 아니에요. 7월 달에는 그냥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시는 것이 훨씬 좋고 가족이나 연인과만 이렇게 소통하시는 것이 스트레스가 덜합니다. 자, 이제 8월 달 운으로 넘어갑니다. 8월에는 수상권이라고 하는 괘가 나왔어요. 주변에 풀어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윗괘는 물이고 아랫괘는 잠깐 멈춘다는 산이 나온 상황이에요. 아까 그 전전에 그 4월달쯤에 제가 화택규라고 하는 괘 말씀드렸었는데 그 바로 다음 괘가 이 괘거든요. 요거 다음이 이거예요. 원래 괘의 순서가. 위험한 일은 하지 않으시려고 할 거예요. 당연히 안정적인 거, 위험하지 않은 거, 익숙한 거 이런 거 이제 추구하시게 될 건데 8월은 명리적으로도 가을이 이제 들어오는 입추가 배치가 되어 있어요. 8월 초에 들어오거든요. 절대 초조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들어와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들어오고 나를 도와주는 기회도 들어와요. 절대로 어떤 금전적인 위기가 온다 혹은 직장에서 현재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혔다.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떤 막다른 길에 지금 놓여 있잖아요. 근데 그걸 도와주는 인연이 이달 안에 반드시 나타나요. 그러니까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시간을 기다리시고 충분히 뜸을 들이시고 화내는 것도 전략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그때그때 위기가 온다고 해서 다 막 드러내지 마시고 막 발톱 드러내지 마시고 조금 지켜보고 본인에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귀인이 들어오거나 기회가 들어옵니다. 이 8월에는 마음의 균형을 잠깐 이제 흔들흔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균형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책 많이 보시고 나의 마음의 이 안정을 위해서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이걸 잘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특히 8월 달에는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당장 돈이 없는데 목돈 나갈 일이 생겼다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아마 이 두 번째 경우가 클 거예요. 현재 계신 곳에서 빨리 뭔가 나가줘야 된다거나 또는 이제 어떤 정리해고 아니면 누군가의 모함으로 인해서 누명을 쓰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들어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8월에 분명히 요거 회복되는 운이고요. 그 다음 9월은 가을이 깊어지고 풍택중부라고 하는 괴가 나왔거든요. 이제 외부 사람들에게 신경 그만 쓰고 자기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에요. 보시면 그림에서는 거울을 쳐다보고 있죠. 풍은 바람이라서 이제 운적인 바람이 불어들어 올라오고 그 다음에 택이라는 것은 잔잔한 호수이고 이것은 기쁨이에요. 말 그대로 웃을 일이 생기는 거죠. 나와의 믿음을 저버리지 마세요. 내 목소리를 들으시고 내 심장 안에 있는 이 마음 목소리를 따라가세요. 돈의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좋고 또 지나치게 내 사람에 대한 어떤 집착, 내 것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다면 그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베푸시고 또 이번 달에는 헌신을 하시거나 능력에 대한 이런 공헌이 있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어요. 그러니까 보수나 대우나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바라지 마시고 그냥 이 사람을 돕는다고 생각하세요. 순수하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이제 떡 하나 더 준다고 생각하시고 그거 돌아옵니다. 이번 달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공헌하시고 능력을 기부하시게 되면 반드시 이번 달 안에 돌아와요. 그래서 더 좋아져요. 평판이 올라가고 내가 그냥 부족한 사람에게 베풀면 어린아이들에게 능력 베푸는 것과 똑같은 사탕 하나 더 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9월 달에는 조금 더 나누어주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내 운이 올라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이제 가을의 마지막 달입니다. 아주 좋은 괴가 났어요. 10월 달 택사람이라고 하는 괴가 났어요. 택은 이제 여성의 음적인 부분이고 호수이고 아랫괴는 산이라고 해서 남성적인 부분이거든요. 기뻐하는 부분이죠. 기뻐하고 남자와 여자의 기운이 만났기 때문에 음양이 아주 조화로워진 상황입니다. 드디어 보상이 들어오네요. 본인에게 이 소띠분들에게 주변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가져다 줘요. 친절하고 베풀어주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소띠분들 없으면은 저희 조직이 안 돌아갑니다. 이렇게 굉장히 풍요롭고 인기가 올라갑니다. 장사하시는 분들도 손님이 늘어나고 또 다른 분야에서는 불경기가 계속되는데 소띠분들이 이달, 이 10월 달에는 웃을 일이 많을 것 같아요. 큰 돈도 들어와요. 제가 왜 횡재수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이때 10월 달이 아마 그 타이밍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상황에 따라서, 개인에 따라서 생각지도 못했던 돈이 들어옵니다. 이때 화근을 불러 들어올 수 있는 돈이라고 한다면 거절을 하셔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러니까 사기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그것 말고는 참 좋아요. 전반적으로. 밑에 사람들도 잘 따르고 또 사람들이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기 때문에 10월달로는 아주 좋습니다. 나를 속일 만한 일, 생각지도 못했던 얼토당토하지 않은 어떤 이상한 금전이 들어온다. 그것은 이제 운을 떠나서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미리 또 말씀을 드렸고 근데 나머지 부분들은 참 좋아요. 건강도 좋고 다 좋아요. 자 이제 겨울이 들어오는 입동이 배치된 11월 보겠습니다. 권위지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위아래가 모두 땅이거든요. 땅은 어머니를 뜻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죠. 땅이 두 개가 포개져 있습니다. 그만큼 나를 거스르지 않는 사람이 들어오고요. 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사람도 들어오고요. 다만 이제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더라도 잠시 따라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조직이 그럴 수도 있고 내 밑에 사람들의 의견에 내가 반대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그대로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내 목소리를 눌러야 되는 달입니다. 잠시 좀 소강기죠. 조용히 그냥 따르시는 게 좋아요. 좀 다른 사람들 다 예스라고 하는데 나만 노 하고 싶어도 이번 달은 그냥 따라가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은 크게 나쁘지는 않은데 이제 피로도가 높아지니까 체력관리 잘 하셔야 되고요. 권이지니까 그대로 흡수하는 거니까. 이제 12월 달 마지막입니다. 자, 손이풍이라고 해서 바람이 두 개가 이렇게 포개어져서 바람이 세게 불어 들어와요. 천천히 천천히 이제 본인의 것을 수확을 하셔야 되는 달이기도 하고 12월은 연말에서 사람들과 연락 주고받고 만나는 일도 많으실 거예요. 꽤 많은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아요. 여유가 있고 또 이제 바람이 불어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신용도 올라갑니다. 사람들에게 믿음을 얻게 되는 거죠. 자존감도 올라갑니다. 자신감도 생기고 이제 짝을 구하시는 분들은 12월 달에 새로운 연애도 들어와요. 또 부부 운도 좋아집니다. 아, 참 또 한 가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거나 새로운 이동을 미루셨던 분들은 12월 달에 이동하셔도 돼요. 12월 달에 이동하신 분들도 꽤 많으세요. 자, 이렇게 12달의 흐름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미리 저희가 살펴본 운처럼 2022년도 큰 어려움 없이 사건 사고 없이 잘 저희가 계획대로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1년 1년 또 달별로 운세 계획 짜실 때 저의 운세 방송이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상담 신청하실 분들은 영상 제목 오른쪽에 화살표가 있어요. 아래 방향으로 된 화살표 꼭 클릭하셔서 거기에 내용들 중에서 상담 신청 링크 읽어보신 다음에 메시지 주시면 제가 전화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